안녕하세요. 발텐즈의 스타거북 사장입니다. 오늘은 되게 신기한 거북이가 알을 낳았어요. 오늘 낳은 건 아니고 며칠 전에 낳았는데 그게 잘 되고 있어서 좋은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거든요. 일단 주인공은 아썸 루프터틀이에요. 이제 저희 영상 자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녀석이 암컷이고 이 녀석이 수컷 성체예요. 아이고, 엄청 빨라요 얘네는. 이렇게 사이즈 차이가 심하게 나는데요. 일단 암컷은 지금 무게가 좀 많이 빠졌어요. 얼마 전에 알을 낳아가지고. 자, 보시면은 이렇게 커요. 그리고 수컷은 이렇게 조그맣게. 그리고 복갑이 이렇게 생겼어요. 되게 특이한 외모를 갖고 있는데, 아쌈이 가장 유명한 이유가 뭐죠? 루프터틀. 루프터틀은 이렇게 등에 샥스핀처럼 뾰족한 게 튀어나와 있어요. 보이시죠? 여기 이렇게 뾰족하게. 이게 새끼 때는, 완전 새끼 때부터 이렇게 바로 솟아올라와요. 이렇게 뾰족하게. 탈피 껍질이 붙어 있는데, 탈피를 시키면 더 이뻐집니다, 이렇게. 자, 되게 특이한 외모를 갖고 있고요. 눈이 엄청 착하게 생겼어요. 보이세요? 자, 되게 귀여운 녀석인데요. 이 녀석은 지금 사이테스2에요. 2급 멸종위기 보호종 2급인데요. 사실 얘는 1급이 당연히 됐어야 될 만큼 정말 구하기 힘들고 아주 희귀한 거북이에요. 근데 오히려 얘보다 덜 희귀한 거북이가 인디안 루프터틀인데요. 걔는 지금 그렇게 뭐 구하기 어려운 것도 아닌데도 사이테스 1급에 등록이 돼 있어요. 그 뜻은 얘도 곧 1급으로 바뀔 수 있을 정도로 더 아주 귀한 그런 개체라고 볼 수 있죠. 그런데 이 녀석이 요번에 알을 낳습니다. 그래서 지금 사실 알을 얘가 한 클러치에 12개씩 낳아요. 근데 요번에 굉장히 많이 낳았는데 요번에도 12개를 낳았어요.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깨진 거예요. 다 이것도 깨졌고. 자, 방금 영상 끊겼던 이유가 방금 지금 제이 사장이 이 영상을 찍어주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방금 여기 하나 더 있었던 거랑 얘랑은 오늘 나왔다고 하네요. 이거랑 아까 얘랑 하나 더 있었던 날이 오늘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어제 나온 건 줄 알고 이걸 그냥 영상을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방금 한 몇 시간 전에 나온 알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지금 막 만지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방금 나온 거라고 해가지고 이거 일단 빠르게 인큐베이터에다 넣고 지금 왔는데요. 자, 제가 하려던 얘기는 얘네가 알이 나왔는데 작년부터 유정란이 나오기 시작했어요. 이 작은 애들이, 작은 수컷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드디어 유정란을 받기 시작했는데요. 부화도 되고 있어요. 근데 요번 클러치는 다행히 또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. 안타깝게 깨진 알들도 있지만 진행이 되게 잘 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쪽으로 오시면은 구하기가 있는데요. 자,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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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며칠 전에 나온 알인데, 자, 지금 영상에서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하얀 무늬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? 여기 조금, 여기 조금, 얘가 아까 제가 집어넣은 알이고, 네, 지금 보시면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
하얀 띠 같은 게 생기는 게 보이시죠? 이렇게 하얀 게 올라오는 게 유정란이라는 뜻이에요.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좀만 지나면은 번식이 이제 알이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있다가 알 안에서 검란을 해보면은 이제 핏줄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. 그 핏줄이 보이고 한 달 반 정도 지나면은 겁나 이제 라이트를 비춰주고 알을 위에다 이렇게 딱 올려놔가지고 이거를 어두운 데서 보면은 알 속이 어느 정도 보여요. 그림자처럼. 그랬을 때 거북이가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. 그래서 거의 저렇게 하얀색 띠가 나오면은 거의 한 80% 성공했다고 보셔도 됩니다. 이제 번식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일단 하얀색 띠 생기게 하는 게 처음에 가장 넘기 힘든 산이에요. 그것만 넘으면은 누구든지 쉽게 번식을 할 수 있는데요. 이렇게 희귀한 종이 이제 암컷도 한 마리, 수컷도 한 마리 있는데 바로 성공을 해서 너무 기쁘고요. 조만간 이제 아쌈 루프터틀도 번식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예쁜 개체들 이제 또 많이 분양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유정란이 나와도 부화를 잘 못 시켰어요. 번식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 달라가지고 처음에 막 실패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 부화가 잘 되거든요. 그래가지고 요번에 새끼 태어나는 거는 제가 처음에 예전에 태어난 거는 유튜브 촬영을 안 할 때여가지고 따로 영상이 없지만 요번에 나오는 것부터는 영상으로 남기면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희귀한 종이 아직까지 얘네는 국내에서 번식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국내 최초로 또 번식을 성공을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영상으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아쌈 루프터틀에 대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고요.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